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 진행을 맡은 강지원 변호사입니다. 독일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그리고 양쪽 부모가 일주일 동안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진정한 사과를 하게 되고 용서와 화해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화해가 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도 하게 되고요. 물론 독일의 방식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진정한 사과와 화해를 위한 제도적인 절차와 필요성을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따뜻한 조언을 해주실 분, 빅마마,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 시작해 볼 텐데요.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아이들이 가해자가 되고, 또다시 피해자가 되고 하는 이런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 의외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피가해가 반복이 되는 거 보면요. 이 피학생들이 센 척하기 위해서 피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센 척하면서 먼저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피해가 그만큼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몸을 보호받기 위해서 이 가해 학생들 무리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가해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 피해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학교 폭력의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입니다. 사실 학교 폭력 피해 자녀의 고통은 부모의 교통이 되지 않습니까? 가족 그렇죠. 전체가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 아픔과 상처가 쉽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직접 만나보신 학부모분들은 어떻게 고통을 호소하십니까? 이게 사실 나의 고통보다도 자녀의 고통을 바라보는 게 정말 힘든 더큰 부분이거든요. 고통입니다. 예. 근데 보이는 증상이요. 신체화 증상으로 배가 아프다고 막 특히 밤중에 이렇게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 만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빙 둘러서 피해 다니거나 집에서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고, 아이들이 이 울분이 있잖아요. 근데 울분을 갖다가 어디 또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이 자꾸 아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죠. 어머니 답답하니까 학교는 왜안 가니? 밖에 나와라. 게임 그만해라.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또 계속 부모님한테 공격을 하고 서로 아이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서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힘들어 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부모님들도 그 고통을 호소해서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피학생들이 이게 되게 보면 사건이 이렇게 탁 터지고 나면은 모든 게다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이 되면은 애들이 이제 나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 가라앉았던 분노가 부글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그 하는 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주 약한 애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가족 중에 약한 대상들한테 많이 하게 됩니다. 가족 중에서 약한 대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공격을 하는 그런 거예요. 현상도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동생이나 엄마가 걸려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또 고등에 빠져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그런 상황들도 가족들도 발생합니다. 치유를 받아야 하는. 그럼요, 같이. 근데 아이 고통스럽지만 사실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럽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왕 보도가 되던데 사실이로군요. 예, 이게 처음에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서로 해결하려고 같이들 다니시는데 근데 대부분이 아빠들이 먼저 이렇게 좀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간에 또 저기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아이대로 계속 힘들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정 해체 불화로 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나중엔 특히 요즘은 안타깝게도 어머님들이 아이를 보면서 도저히 그 참을 수 없는 분노,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시발점은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이지만 그것이 그 피해자 가족으로 가면 그냥 가정이 파괴가 되고 더군다나 아주 끔찍한 그런 일까지도 생기는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심각하군요. 좀 가슴 아픈 일인데요. 지금 언론 등을 통해서도 사실 몇 번 보도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은 온 가족이 학교 앞에서 저기 승용차에서 휘발유 뿌리고 자살한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아픈 저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막막하고 안타까운 게 얼마나 이게 힘들면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얼마 전에도 저한테 상담을 한 부모님이 아빠가 오셨어요. 근데 처음에 초기 대응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부모님이 몰리셨어요. 그 지금 무고죄로다가 고발되니까 아버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이 억울함을 밝히고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제가 그때 사실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럴 힘이 있다면은 끝까지 해결해 나가셔야 되지 아이는 어떻게 하냐고. 아직 의지할 데가 없지 않냐고. 아이를 생각해서도 그런 행동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화를 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막막하고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그런 이제 전화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막 이제 학교에 가서 호소도 하고 했는데 오히려 다른 학부모로부터 역습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죽고 싶다고 그러시고. 그런데 상담을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 들어보면 어머니도 정말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분 나쁘지 않게 이제 권고를 해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자, 피해 학생의 상처 치유를 넘어서서 학부모 치유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사회와 국가에서도 관심을 과제할 분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가해학생들에만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해학생 교화에만 치중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아이들 선도하고 교화돼야 되는 거는 필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전에 피해 입은 학생들에 대한 치유가 필요한데 이게 보호 지원조차도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저희는 너무 이거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해맑음 센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죠?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예, 지금 현재 기숙형 위탁형 학교는 지금 해맑음 센터 전국에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가 숫자에 비해서 너무 피해 학생에 낮죠. 관한 시설도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학부모 치유를 위한 그런 대책은 전무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해맑음 센터에서 그나마 피해 부모님 치유와 교육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학교폭력의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꼭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점이십니까? 좀 전에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일단은 저희 지금 해맑음 센터가 하나 있기 때문에 피해 부모님들이 많은 요구들을 하세요. 그리고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기숙형에 있기도 힘들 부분이고 그리고 또 먼 거리가 있어서 지역별로 좀 통학형이라도 하나 만들어달라는데 계속 이야기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현이 되지 않아서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피해 학생들 이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냥 사회생활 해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아이들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빅마마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조정실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우아한 거짓말에서 천지 엄마가 피를 토하듯 내뱉는 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해?
콘크리트를 콸콸 붓고 그 위에 철물을 부어 굳혀도 안 묻혀. 묻어도 묻어도 바락바락 기어나오는 것이 자식이야. 미안해서 못 묻고, 불쌍해서 못 묻고, 원통해서 못 묻어. 참 이런 구절이 있죠. 아마도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는 상처, 바로 자녀 때문에 생기는 상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는 물론 그 가족까지도 병들게 하는 학교 폭력.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고요.